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입은 컨텐츠, 오늘 모자 썼습니다. 네, 머리치매 만졌는데요. 완전 쉐터퍽 됐어요. 오늘은 어패류를 잡을 겁니다. 한 번도 제 영상에서 잡아본 적 없는 녀석이에요. 보여드리기도 몇 번 보여드렸어요. 바로 사카조개를 잡아보겠습니다. 손 모양 락 같다. 사카조개를 잡아서 뭘 할 거냐? 바로 너무나도 맛있는 사카조개 버터 구이를 해볼 생각이에요. 자, 이 사카조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제주도 지역에서는 이제 배말이라고 합니다. 뭐 근데 따개비도 배말이라고 하고 뭐 사카조개도 배말이라고 해요. 보통 제주도나 밑에 지역에 있는 사카조개는 크기가 좀 큰데, 여기 동해안 지역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남부지방이나 이쪽에서는 사카조개가 한 이만하더라고요. 이거는 참 맛있게 추베름. 자, 이 사카조개는 굉장한 효능이 있답니다. 특히 남자한테 좋대요. 스태미나에 좋다는 거죠. 쓸데없게. 자, 그럼 사카조개를 잡으러 바로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오늘 사카 다 두드러 팬다 그냥. 사카조개를 아주 박살 내려왔습니다. 자,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 녀석이 사카조개입니다. 만지면은 처음에는 살짝 움직이다가, 자, 이렇게 지금 바로 붙어버려요. 자, 그럴 때 이 칼이 필요합니다. 너네 다 대졌어요? 오, 야, 파도 큰 거 온다. 파도 큰 거. 자, 이 녀석 밑을 살살 긁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오케이. 오예. 크기 괜찮다. 크기 괜찮아요. 키. 전복이랑 굉장히 식감이 쫄깃해서 비슷해요. 여기 또 있죠? 잘 안 보여요. 바로 이렇게 또 한 마리 때. 자, 벌써 두 마리. 야, 여기 또 있다. 야, 왜 이렇게 많아? 자, 이렇게 물이 들어왔을 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파도한테 주는 거야. 오케이. 자, 세 마리. 아싸. 오늘 아주 버터구이 배가 엄청나게 부르겠구만요. 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 또 있죠? 파도 왔을 때 주면 안 돼. 내가 가져갈 거야. 안 돼. 떨어졌다. 잘가. 너 운 지질이 좋다 이 새끼야. 잠깐만, 주울 수 있을라나? 저기 보이는데? 자, 한번 주워볼게요. 곳에 붙었나? 너 아니잖아. 어딨니? 저건가? 얘 뭐야? 아니잖아, 버려. 나 진짜 죽는다. 주웠다. 너무 맛있겠다. 냠냠. 벌써 4마리.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잘 안 보이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이 녀석들이 보호색이 너무 뛰어나요.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실물로 영접하니까 보이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와, 이거 썬에 쓸려 내려갈 뻔했다. 뭐라는 거야? 입이 절어. 5마리 키. 오늘은 뭐 다른 해루질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보이세요? 와, 얘 진짜 커요. 오, 어디 숨어 있었어? 한참 찾았잖아. 자, 한 마리. 자, 손 안 다치게 조심해야 돼요. 칼이 생각보다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요. 저만 조심하면 되죠. 안 돼. 자, 여기 양식장이에요. 양식장. 야, 이거는 뭐 3마리 4마리. 자, 5마리. 오, 양식장 라떼일 뻔했다. 양식장 라떼일 뻔했어. 야, 이 새끼 좀 큽니다. 아, 컸는데 파도에 갔어요. 잘 가. 운 지질이 좋다. 근데 밑에가 더 크다. 보시면 되게 미니 전복 느낌이죠. 맛도 비슷해. 굉장히 쫄깃쫄깃한 식감이. 야, 양식장 라떼다. 와. 아, 파도이 리발레기 계속 제가 들고 있을게요. 괜찮아요. 손 아기 힘 세요. 이 파도가 좀 안 치는 곳에 사카조개가 분명 있을 거거든요. 자,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사카조개 새끼야, 어디 있니? 야, 이거 파도가 치는 곳에 있나 보다. 일부러 나 못 찾게 하려고. 이놈 새끼들. 와, 저기 파도 치는데 근데 저기 너무 치는데. 여기는 빠지면 바로 채널 삭제해요. 저 수영 잘 못 하거든요. 너 개 땡큐. 진짜 파도도 안 치는 곳에 이렇게 혼자 있다니. 방금 물 뿜었니? 액정 묻었으면 넌 라떼서. 자, 여러분, 지금 대략 둘네 10마리인데 더 잡아볼게요. 얘네 양이 적으니까요, 배치하려면 솔직히 200마리 필요해. 삑사리 났네. 와, 저거 보세요. 다 덮쳐버리잖아 지금 갯바위를. 지금 저 여기 혼자 지금 고립돼 있는 거거든요. 물 더 차기 전에 나가야 되는데 괜찮아요. 죽지 않을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겠다. 일단 딸수 애들 다 뗄게요. 너 일로 와 이 새끼야. 파도 온다. 오케이. 일로 와 새끼야.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절벽에 붙어있지 말고 위로 올라와. 잘가. 파도가 이제 내려가거든요. 이때 빨리 준비해뒀다가 요 새끼를 빡 딴 다음에 주워. 오케이, 또 파도 오지. 나 알았어. 이 새끼들 이거 알았어요. 네, 이제 파도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손으로 뗄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등갑이 손으로 하면 부러져요. 네, 제 힘이 너무 세서. 능 구라예요. 저 힘 졸라 약해요. 방금 뭐 하나 뜯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군부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털군부 같은데 제주도에서는 군벗이라고 돼요. 손질이 조금 힘들지만 손질만 잘 하면은 진짜 쫀득쫀득하고 진짜 맛있다고 해요. 약간 근데 좀 걸리는 게 뭐냐면 생긴 게 객당 구새끼감 내버려. 저기 사과 개 크다. 와, 이런 애들 좋아. 이런 애들 부드럽게 잘 떨어져. 야, 얘도 좋아. 잠깐만, 파도 오기 전에 안돼 지금 안돼. 파도 빠지자마자 새끼야. 자, 파도 옵니다. 파도 한번 가면은 그때 리발. 너도 리발. 너네 약간 난간에 있으니까 파도 가면 이렇게 살짝 이게 살짝 드러냈죠 지금. 그때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말 졸라 많아. TMI. 아, 오늘 뭔가 불가사리 이후로 페루지 역사상 가장 빨리 찾았는데 가장 많이 잡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얘는 너무 작다. 여러분 이런 거 먹으면 뭐라고요? 야만인 버려. 오야. 여러분 파도 조심하세요. 이 작은 파도라도 충분히 사람을 휩쓸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파도가. 하지만 나한테는 롯밥쉐기야. 자, 이쪽 경사면 사카쪽에 딸게요. 자, 여기는 깊어요. 네, 빠지면 제가 사카쪽이를 구할 수 없거든요. 네, 사실 빠지는 게 사카쪽이를 구하는 길이긴 해요. 킵쉐기야. 잠깐 있어. 여기 너 친구들 데리고 갈게. 여기 한 마리 지금 귀엽게 박혀서 도망가네. 꺼져. 야, 여기도 많아요. 오케이. 또 따자. 따자 따자. 얘도 너무 작아요. 엄지 손톱보다 작은데 자기가 파도에 잘 휩쓸려가 커서 보자.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얘가 처음에는 살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밀리고 그 다음에 안 밀려요. 그죠? 얘를 뗄 때 물을 발사합니다. 방금 보셨어요? 방금 물 발사했어요. 찍! 흡착판 안쪽에 물을 머금고 있던 거를 안 떨어지려고 빡 압축시키면서 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물총놀이 할 때 개꿀이에요. 뭔 개소리야. 버려. 큰 거 한 마리만 더 잡고 갈게요. 땅만 보고 가다. 야, 바로 골로 갈 뻔했다. 야, 분명 큰 거 한 마리 있을 텐데. 사카족 개새끼야, 나와라. 큰 거 딱 한 마리만 나와라. 어덜트 사카족 개 나와라. 이거 뭐야? 한 마리 뒤집어 있다. 큰 거 뭐야? 이렇게 쉽게 줍줍한다고? 해주로 먹고 있던 나쁘지 않은 크기 한 마리 득템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주를 먹다가 이렇게 잡히면은 그래도 넌 행복한 인생이었다. 다른 애들은 살려고 붙어있다가 잡혔거든. 여기 뛰어넘어야 돼. 심장 개 떨린다. 우차. 잠시만요. 지금 저 위에 뭐 붙어있죠? 딱 봐도 심상치 않은 건데, 아, 이런 미친 쑥스럼쟁이 소라 개새끼. 안에 소라게 숨어있는데 자기 크기에 비해 집을 또 큰 걸 선택했네.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거 보세요. 굉장히 머리 좋은 녀석이에요. 보통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어머니가 교복 크게 사주는 거랑 똑같아. 요버려. 여러분 마지막 왕건이 찾았습니다. 진짜 한 500원짜리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겟. 아유, 너도 참 운도 아주 재수도 지리리 없다. 지리리 없어. 다음 생에 맛없는 녀석으로 태어나. 마지막 킵.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카조기를 이만큼 잡았습니다. 한 30마리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따 버터구이로 할 때 진짜 버터 질질 흘러가지고 미칠 것 같아. 침추배를 바로 가져가서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너무 무섭다. 다짜. 손가락 잘릴 뻔했다. 아삭아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카조기를 다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따라라. 자, 아까 잡을 때는 봉제 있었는데 제가 이쪽으로 다 옮겼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새끼들 또 붙어버렸네. 자, 이 녀석들 칫솔로 한번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 끓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양치하러 가자. 치카치카. 자, 일단 목욕하자. 다시 한번 씻어줍니다. 치카, 양치, 눈도 귀도 코도. 아, 애들 코가 없구나. 미안해. 자, 깨끗이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어패류에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비브리오 패 Shit the fuck. 치카 치카 랑치 디저라 치카. 자, 원래 일반 조개 같은 경우에는 태감을 따로 해줘야 되는데 얘네는 태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왜냐면은 이게 노출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라란 말이야. 전라. 뭔 개소리야. 야, 얘 진짜 크다. 얘는 그냥 새끼 전복 같다. 잘 먹겠습니다. 버려. 마지막 한 마리까지 아주 깨끗하게 조사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이 녀석 그럼 삶아주도록 할게요. 따뜻한 곳에서 살러 가자. 뒤지러 가자는 거야. 자, 물을 끓여줄게요. 친구야, 부탁해. 닥쳐, 베프야. 내가 알아서 할게. 파이어, 파이어. 자, 이렇게 물이 끓으면요, 거친 바람 속에도 거친 파도 속에도 재수 없어서 잡혀버린 사카족 개새끼 입장. 37마리 빠라락. 어뜨거. 씨. 자, 여기다가 아몬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굵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살짝 얘 뿌려주면 좀 더 아주 맛있게 맛이 배길 수 있어요. 5분만 삶아주면요 살이 다 떨어져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5분도 안 됐고요, 거짓말 안 하고 지금 한 1분 됐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다 떨어져 나왔죠. 근데 뭐 익혀야 되니까요 5분 정도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끓여진 것 같습니다. Turn off, turn off 빛인가? 아, 냄새는 약간 고등 냄새랑은 확실히 좀 달라요. 그 고등에 살짝 비릿한 그런 냄새는 전혀 없어요. 다 구울게요. 자, 이제 여기서 살만 골라서 이 채반에 넣어둘 거예요. 살만 찝을게. 와, 이건 진짜 약간 미니 전복 같아요, 그냥. 야, 이거 눈이 침침하네. 이게 잘못하다가 살 고른다는 게 만약에 사카 쪽에 골라가지고 버터구이 하다가 씹으면은 바로 아가리 삭제. 당나귀 다 털려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평생 아이스크림만 빨아먹자. 자, 그럼 이렇게 다 걸러줬습니다. 자, 얘를 모래를 다시 또 정리를 해줘야 돼요. 모래, 모래 새끼야. 자, 이렇게 모래를 씻어주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내장 있습니다. 자, 이 내장의 쌉스름 맛을 즐기지 않는 이상은 떼어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약간의 혈사를, 럴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럴사를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잡고 떼줘야 되니까요. 미친 막노동. 라떼써요? 자,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내장을 다 빼줬습니다. 네, 보시면 울퉁불퉁한 거 없죠? 얘 뭐야? 더듬이 되게 귀엽다. 근데 너 뒤졌어. 자, 여러분 이제 저 후라이팬에 버터를 두른 다음에 이 녀석을 다 구워줄 겁니다. 한 번 더 부탁해. 베프야, 파이야. 베프가 안 열려 있었네. 닥쳐. 계속 열어놨어야지. 파이야.
자 여러분, 제가 버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죽하면 중학교 때 별명이 버터 왕 아니 버터 추남이었어요. 버터가 녹아라. 자 이렇게 버터가 녹기 시작하면 위에다가 아주 깨끗하게 손질된 삭갓족 개새끼들 다시 입장. 와 너무 맛있겠다. 약간 전복 버터구이 같죠? 아 그만 쳐 그만 쳐 그만 그만 덤블링 하지 말고. 와 이거 다 쳐서 나중에 하나도 없겠는데. 이거 봐 지금 하나둘씩 다 티 나오네. 어 와 와 이거 뭐야 이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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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야 먹을 것도 다 없어졌잖아. 이게 뭐야. 야 이거 몇 마리가 날아간 거야. 내가 얘네 잡으려고 칼질을 얼마나 연마했는데. 여기다가요 느끼하지 않게 통후추 한 번만 다시 지금 여기 있는 열기로 조질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삿갓 쪽의 버터구이가 완성됐습니다. 뭐 진짜 딱 막상 만들고 보니까 초올라 보잘것 없죠. 참 보잘것 없었던 이유가 또 뭐냐면요 파슬리를 조금 뿌려주면 맛있어 보일 거예요. 더 맛 없어졌네. 코끼리 똥 같다 야. 자 그럼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아삭. 자 우선 여기 전복처럼 뒤집어져 있는 레끼 이 레끼 바로 먹어볼게요. 이게 만지니까 촉감이 조금 딱딱해요. 이쪽에 자세히 보시면 더듬이랑 눈 보이거든요. 눈가락. 자 먹어볼게요. 여러분 소름 돋았어요. 보이세요? 와 여기 닭살 돋은 거 보이세요? 와 너무 맛있는데요? 어? 아 이게 만지면 딱딱한데 씹으면 진짜 쫄깃해요. 아니 이게 자 이제 여러분 딱 하나 먹고 보셨죠? 소름 돋는 거. 소름 돋을 정도로 맛있어요. 와 여러분들은 제가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는 거 알아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구역제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맛인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그냥 전복 버터구이 똑같아요. 전복 버터구이 그냥 조그만한 조각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계속 입에 씹히잖아요. 굉장히 쫄깃하고요. 방금은 모래 씹었어요. 뭐 손질하기도 어렵지 않고요. 해감도 안 해도 되고 물에 1분 정도만 끓이면 속살 바로 벗겨지고 거기에 내장만 그냥 뜯어주고 버터랑 같이 해서 그냥 구워버리면 끝이에요. 와 이렇게 보면 진짜 음식물 쓰레기. 아 하나 떨어졌다. 아 나중에 배고프겠다. 이건 뭐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와 저 떨어진 거 진짜 하나 너무 아깝다 이거. 그 3초 내로 먹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3분 지났는데. 근데 3초 내로 먹어도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세균 분명히 있다 합니다. 절대 먹지 마세요. 바로 라떼입니다. 버터에 같이 구울 때 수분을 좀 뺀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37마리 딱 잡은 다음에 했거든요. 지금 한 25마리 남았어요. 12마리 하늘로 증발했어요. 아이고 이 조그만 거 내가 뭐로 잡아버렸네. 헌터팡 야만인 괜찮아 오늘은 맛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삿갓족의 버터구이를 먹어봤습니다. 저도 처음 먹어보고 처음 요리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삿갓족의 크기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정말 더 맛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러면은 전복처럼 점점 구하기 힘들어졌고 가격도 비싸졌겠죠. 지금 이 조그만한 거 그냥 차나 하나 모아가지고 뭉쩍이로 해서 전복처럼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토악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거 먹죠. 객강과 해파리, 말미, 자일새끼들 빼고요. 바다에 놀러 오셨을 때 갯바위에 보면은 삿갓조개가 있습니다. 손으로 안 떼지니까 파리나 납작한 걸로 떼서 집에 가져가셔서 요리를 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규! 오늘 삿갓조개 따러 간다.